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의 유산인 반다비 체육센터가 전국 최초로 광주 광역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체육시설로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의 유산 반다비 체육센터가 마침내 첫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18일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교육대학교 내에서 제1호 반다비체육센터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는 평창 동계패럴림픽 마스코트 반다비를 활용한 명칭입니다. 패럴림픽의 지속가능한 유산 창출,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따라 건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상에서 즐기는 생활 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로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패럴림픽 유산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유형의 패럴림픽 유산이자 대규모 장애인 체육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날 개관식 참석을 위해 방안을 결정한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앤드류 파슨스 위원장은 반다비 체육센터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아우르는 통합체육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Because an initiative like this isn't just life-changing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use them, but it will have also positive impact on their families and the people in the communities in which they live. This is truly what we mean at the IPC about change starting with sport. So that is all of you at the federal government, the provincial government, and the city government. Your commitment will make an amazing difference to advanc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ere in Korea. Korea is a fantastic beacon for the 1.2 billion people in this world with disability. 대한장애인체육회도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150개소 신규 건립을 목표로 향후 반다비 체육센터의 지역 거점화 기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평창 패럴림픽의 유산이자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으로 건립된 반다비 체육센터가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도 북구 반다비 체육센터가 지역 장애인 생활체육의 거점이 되고 향후 도래하는 반다비 체육센터의 운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편 이날 개관한 반다비 체육센터는 다음 달 초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오는 10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제24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100일장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바른 장애인식을 심어주고 장애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24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100일장 시상식이 지난 23일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장애인 먼저 실천 운동본부와 삼성화재, 소년한국일보가 주최하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WBC 복지TV, KBS, CBS, 사회복지 공동 모금의 후원으로 개최됐습니다. 이음 하나로 이어진 우리라는 장애와 관련한 주제에 대해 시와 산문, 독후감, 방송 소감문 등 여러 부문에서 우수한 작품들이 입상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교육부 장관상 수상자의 신앙송이 펼쳐졌으며 이어서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단체상과 공로상, 최우수상, 우수장려상 등 각 부문별로 상이 수여됐습니다. 스페셜 올림픽 선수와 비장애인 파트너 선수가 한 팀을 이뤄 함께 뛰는 K리그 통합축구 유니파이드 컵이 충북 제천에서 열렸습니다. 보도에 전우주 기자입니다. 토요일 아침 개회식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이 선서를 한 후 일정에 따라 22명의 선수들이 경기장에 모여 킥오프를 합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축구센터에서 열린 2022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K리그 통합축구 유니파이드 컵은 K리그 프로구단이 운영하는 통합선수단 10개 팀이 참가하며 경기는 스페셜 올림픽의 대회 규정에 맞춰서 운영합니다. K리그 통합축구 유니파이드 컵은 일반적인 축구와는 다르게 팀당 발달장애인 선수 6명과 파트너라 불리는 비장애인 선수 5명이 한 팀을 이루어 경기를 진행하며 후보로 발달장애인 선수 6명과 파트너 선수 3명이 대기합니다. 이번 대회는 올해로 2회차를 맞이했고 새로 2개 팀이 참가하여 10개 팀이 2개 조로 나뉘어 2박 3일 동안 각 조 1등을 놓고 자웅을 겨룹니다.
K리그 구단의 호응에 힘입어서 이렇게 또 팀 수가 증가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좋은 경기를 할 수 없다라는 편견을 깨듯이 서로 좋은 호흡을 보여줍니다. 파트너 선수하고 비장애인하고 이렇게 같이 합동하니까 운동도 너무 좋고 서로 호흡도 맞추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뭐 파트너 선수, 스페셜 선수에 대한 구분이 없고요. 그래서 더욱더 뭐 저희는 이질감이라든지 이런 뭐 불평, 불만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지적 장애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비장애인 파트너 선수들도 이해를 하면서 지금 거의 원팀으로 같이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번 축구대회는 통합 사회로 가기 위한 통합 스포츠 확산과 인식 개선에 목적을 두었으며 차후 축구로 한국 프로축구연맹과 K리그 구단과 함께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이번 1차 리그에 이어 2차 리그는 오는 10월 충청북도 제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전우주입니다. 코로나19로 멈췄던 제13회 원주 시장배 장애인 탁구대회가 2년 반 만에 개최됐습니다. 전우주 기자가 전합니다. 탁구공을 상대편 네트로 넘기면서 공을 주고받는 선수들의 움직임은 사뭇 긴장감이 넘칩니다. 19일 원주시 종합체육관에서 원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주최한 제13회 원주시장배 장애인 탁구대회가 개최했습니다. 전국 230여 명의 선수와 자원봉사자, 진행요원, 보호자 등 총 인원 450여 명의 규모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장애인 스포츠의 저변 확대 및 경기력 향상과 탁구대회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갈고 닦았던 기량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껏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또 성적도 중요하지만 또 한 번도 다치시는 일이 없도록 건강관리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원주시에 머무는 동안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년 열리던 대회가 지난 2019년을 마지막으로 2년 반 만에 열려 선수와 자원봉사자 모두 오랜만에 열린 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가 빨리빨리 이렇게 좀 활성화했으면 우리 같은 선수들이 좀 선수 활동도 많이 할 수 있고 뭐 선수끼리 결항도 많이 같이 할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열심히 하시는 거 보니까 뿌듯하게 느껴져서 되게 보람차고 기쁜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로 인하여 장애인 선수와 일반 자원봉사자, 보호자 등이 하나가 된 화합의 장이 되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전우주입니다. 탈 시설은 장애인들의 온전한 자립과 행복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가기 위한 방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데요. 진정한 탈 시설을 위해 노력하는 현장을 정우선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에즈람에서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사회 속으로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에즈람은 이미 장애인의 탈시설의 삶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삶이 다 가능하다는 것이고 또 가능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실증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가 장애지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가 아니거든요. 장애인은 물론 누구나 다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회 어떤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곳은 총 40명의 발달장애인이 거주했던 시설입니다. 현재는 16명만이 살고 있습니다. 24명의 시설 식구들은 강릉 시내로 나가 자립해 살고 있습니다. 저희 식구들 뭐 복장이나 이런 거 출근 전에 확인해주고 일상적인 생활 지원하죠. 다들 이제 자립홈 사신이 꽤 돼서 잘들 하고 계세요. 1인 가구에서 4인 가구까지 다양합니다. 자립을 실천한 식구들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여기 혼자 있으면 조용하고 조용 높은데 아파트도 좋고 하늘도 보이니까 그림이 얼마나 좋으니. 강릉 시내로 나간 식구들은 모두 지역 주민으로 전입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업도 있습니다. 에지람은 시설 밖에서 생활하는 식구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카페 푸코를 시내 중심가에 열어 취업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돈도 날리고 뭐 심심하지도 않고 돌아다니니까 좋아요. 거주 시설에서 먼저 시작된 탈 시설의 노력. 그 결과는
자립한 식구들의 기쁨,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는 과제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국가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경기 꿈의 학교 2기가 경기도 의정부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우선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일 의정부 시청 로비, 학생들과 어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22년도 2기 경기 꿈의 학교 개교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그동안 시를 쓰고 그림을 그렸었던 것을 전시하고 그리고 발달장애인 우리 친구들이 작품들이 이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아주 감사하고 가슴 벅찹니다. 오늘 또다시 꿈의 학교에 참석하는 어린아이들 함께하고 학부모님들 함께 이 공간에서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작품이 전시된 시청 로비에서의 개교식에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시청이라는 곳을 알게 됩니다. 지역의 어른들도 개교식에 참석해 학생들을 응원하고 지지했습니다. 학교의 주인공들이 어른들 앞에서 소개되고 박수를 받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좀 많이 신기했고 신기한 게 많고 흥분된 느낌이었어요. 교통안전교육으로 시작한 이번 꿈의 학교 주제는 경전철로 돌아보는 소풍길 의정부입니다. 앞으로 진행할 수업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이번 활동만 해도 되게 유익했고 다음 프로그램 있으면 더 참여하고 싶어요. 다음엔 여기 와서 더 재밌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향해 문을 활짝 열어준 의정부 시청, 그리고 어른들의 응원과 지지 덕분에 아이들의 꿈과 의정부 사랑이 쑥쑥 자랄 것 같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전국 장애인 합창단이 펼치는 무대, 제5회 충청남도 장애인 합창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종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단법인 국제장애인 문화교류 충남협회가 주관하는 제5회 충남장애인 합창대회가 지난 7일 아산시 평생학습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는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고자 매년 열리는 전국 장애인 합창단의 화합의 무대이자 축제의 장입니다. 충청남도 장애인 합창대회에서 저희가 또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영광입니다. 오랜만에 큰 축제가 열리는 것 같아서 너무나 뿌듯하고 앞으로 장애인 합창대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장애인 친구들과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문화적 요구가 늘고 있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이 누리고 있는 문화의 삶을 함께하지 못하고 있어 합창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더 나아가 많은 장애인들이 평등한 삶과 행복한 삶을 누리길 기원합니다. 복지TV 뉴스 이종석입니다. 전북 전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지연됐던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을 위한 자리가 됐다고 하는데요. 장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전주시는 지난 8월 19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 체육관에서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은 당초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일정이 늦춰졌습니다.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서 복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생활에 편안함과 불편함이 없이 일상생활에 많이 도움을 되도록 그 정책을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날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 노창욱 전주시 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 장애인과 가족 35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전주시 앞으로 그 장애인 이동에 대한 제약이 없는 도로 여건부터 비롯해서 건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이동권 때문에 할 일을 못하고 일도 못하는 그런 일은 없는 전주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행사는 클라리넷 앙상블, 마술피리 등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시민과 유공자에 대한 포창, 어려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전달, 장애인 복지 공로자에 대한 감사패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주시는 장애인들이 차별 없는 환경 속에서 모두가 동등하게 살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역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더욱더 촘촘한 장애인 복지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전남 여수시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가구에 새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희망하우스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희망하우스 20호가 준공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영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가 오일허브 코리아 여수 주식회사와 함께 저소득 복지 위기 가구를 위한 희망하우스 20호를 준공하고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저소득 복지 위기 가구에 쾌적하고 안전한 새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민관협력 사업입니다. 이번 한려동 희망하우스 20호 가구에는 중증장애인과 노모를 포함한 3명의 가족이 거주 중으로 가구원 모두 장애와 질병으로 근로 능력이 없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옥상 누수로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피고 화장실과 싱크대도 노후돼 시급히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들의 어려운 사정을 들은 오일허브 코리아 여수 주식회사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2천만 원을 선뜻 기탁하고 민관이 힘을 모아 안전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2억 9천여만 원의 후원을 받아 희망하우스 20개소를 탄생시켰습니다. 여수시는 어려운 이웃에게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살아가는 희망이 될 수 있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더 많은 희망하우스를 지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수입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지난달 시행된 이후 처음 개최된 2022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가 충남 보령에서 열렸습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노혜림 기자가 전합니다.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충남 보령시 머드테마파크 컨벤션센터에서 2022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이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활성화를 도모하는 대회로 지난 1999년부터 매년 전국 순회 개최를 진행했습니다. 김태흠 지사와 유재철 환경부 차관, 김동일 보령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탈소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새로운 미래 100년의 맥거리를 준비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방향으로 가서 정말 그린 청정도시의 기능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시민과 함께 열심히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법 제정 및 시행 후 처음으로 보령에서 개최됨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2박 3일 동안 세계적인 축제 머드 축제와 해양 머드 박람회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지속발전 가능 대회가 뜻있고 보람있는 행사가 되고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선제적 대응으로 지속가능 발전의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을 지향하는 모든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도전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에너지, 산업, 일자리 등이 기존의 탄소 기반 경제를 탄소 중립 수소 경제의 틀로 재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회 2일차인 12일에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지속가능 발전 방안 등을 주제로 타운홀 미팅과 학술 대회, 민관 세션 등을 진행했으며 대회 마지막 날에는 지속가능 발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론화 기구 발족을 추진하며 이번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노혜림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스포츠 행사인 제15회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이 4일간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장유진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스포츠 행사인 제15회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이 지난 15일 폐막식을 끝으로 4일간의 열전을 마감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전라북도와 군산시,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 주관한 이번 제전은 바다에서 희망을, 군산에서 미래를 이라는 슬로건으로 비응항, 새만금 오토캠핑장, 음파호수공원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제전에서는 정식 종목인 요트, 핀수영, 카누, 철인 3종 경기와 번외 종목인 바다수영, 비치발리볼, 조정경기 등이 개최되어 다채로운 해양스포츠의 진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전 기간 동안 잦은 비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대회가 마무리되었으며 참가 선수단을 포함한 3만여 명이 군산을 방문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한여름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전북 익산의 문화재 야행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익산의 백제시대 유적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하는데요. 장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전북 익산시에서는 지난 8월 12일부터 3일간 세계유산인 백제왕궁과 탐리마을 일원에서 올해로 5년 차를 맞이한 2022 익산 문화재 야행을 성류했습니다. 이번 야행은 관광객들이 왕궁에 나타난 백제무왕을 주제로 달빛을 따라 왕궁 일대를 감상할 수 있도록 익산시와 익산문화관광재단, 관내 시민단체들이 함께 협업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익산시의 국보인 왕궁리 5층 석탑 출토, 사리장 엉구 모양 만들기 등 다양한 이색 체험이 진행되었으며 내방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이번 익산 문화재 야행에서는 백제왕궁 박물관을 야간 개방하여 장엄한 백제왕궁의 모습을 한눈에 담기 위한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익산시는 다양한 문화재 활용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쉼과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앞으로 더욱 알차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기획하여 전국에서 찾아오는 대표 문화재 야행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꿈을 수채화로 아름답게 그려낸 황현 작가의 노리마루 개인전이 전남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 작품을 이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하얀 물줄기 속 편안해 보이는 의자, 커다란 코끼리 아래 행복해 보이는 두 얼굴이 시선을 끕니다. 수채화가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황현 작가의 작품입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전남 여성문화박물관에서는 황현 작가의 노리마루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작가에게 어린 시절 즐겁게 그림을 그리며 최고로 즐거웠던 공간이 이제는 꿈을 이루는 작업실이 된 마루에서 오는 9월 8일까지 작품을 선보입니다. 황 작가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고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우울감과 공허감을 마주했습니다. 작가는 이 같은 어려운 현실의 무게를 예술에 대한 애정으로 극복했으며 작가의 열정이 묻어난 작품마다 숱한 사연들로 녹아있어 공감의 작품들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번 전시 주제가 놀이마루인데요. 놀이는 순우리말로 즐거운이라는 뜻이 있고 마루는 최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좋아했던 그 수채화는 물론이며 또 소재나 재료 기법 면에서 다양하게 구애받지 않고 시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제 어떤 작은 꿈은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꿈을 바쁘다는 핑계로 또 이제 살림한다는 그런 핑계로 너무 억압하시지 마시고 꿈을 키워서 이렇게 도전해 나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놀이마루를 관람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존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돼 있습니다. 특히 전남 여성가족재단은 지난 5월 여성 신진 작가 발굴을 위한 공모전에 선정된 작가의 작품을 전시해 여성 예술인들의 예술가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술과 황연으로 교감할 수 있는 작가의 작품이 따뜻한 위로와 공감으로 희망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반다비 체육센터와 K리그 통합축구 유니파이드 컵과 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함께 어울리는 다양한 기회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면서 장애가 더 이상 장벽이 되지 않는 장애 인식을 가진 통합사회로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